갑자기 길어졌어? 자, 9번 결과하세요. 중대인데, 중대에서 이런 것들은 이제 3점짜리로 줍니다. 3점짜리 문제예요. 결과하고, 그러니? 응? 홍준이? 답은 뭐 했어? A. A. A라. 자, 봅시다. 무엇에 따르면, AT 플라워와 SD 힌 클리프에 따르면, 전문가겠죠? 전문가에 따르면, 근본적인 중요성은 무엇에 대한 땅의 근본적인 중요성은 어떤 개념 속에서 반영이 됩니다. 어떤 개념 속에서 이콜로지컬 풋프린트, 생태적 발자국이죠. 생태적 발자국에다가 콤마를 이렇게 따옴표를 물음표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고 각 학문 분야에 해당하는 그런 의미로 전환시켜 쓰는 단어를 단어의 조작적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풋프린트가 사전적 개념이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특정 분야에서 쓰는 그 의미를 전환시켜서 쓰는 거겠죠. 그래서 그 분야에서 독특한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냥 읽어주면 되겠지. 생태적 발자국이라는 개념 속에서 땅의 근본적인 중요성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반영됩니다. 뭐로써 컨비니언트, 편리한 전반적 인디케이터, 지표로서 무슨 지표? 환경적 변화, 누구에 의해서 행했지? 인간에 의해서 행했지. 환경적 변화의 편리한 전반적인 지표로서 단어의 저기 생물학적 발자국의 개념 속에서 땅의 중요성이 보여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간에 의해 행해진 환경적 변화는 어떤 변화일까요? 긍정적인 변화일까? 부정적인 변화일까? 일단 인간이 손을 대면 환경은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파괴로서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그냥 환경적 변화 이러지 말고 인간이 일단 자연에 손을 대면 파괴하는 거예요. 그치? 좋게 할 수가 없어. 있는 그대로가 자연이기 때문에. 그래서 파괴로서의 변화라고 읽어줘야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발자국 계산은 제안하는데, 보여주는데 대리아를 제안합니다. 대리아가 뭐냐면 인간의 활동은 현재 수준에서 인간의 활동은 충분한 생산력을 가진 땅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지? 이용 가능한, 세계적으로 이용 가능한, 지속 가능할 수 있는, sustainable,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세계적으로 이용 가능한 충분한 생산적인 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개념은, footprint라는 개념은 emphasize, 강조합니다. spatial, 공간적인 블랭크를 강조합니다. 인간의 활동에 대한 전 세계의 across the world, 전 세계의
인간의 활동에 대한 공간적인 블랭크를 강조합니다. In other words,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하면이라는 게 뭐예요? 앞문장을 부연 설명해 주는 거잖아. 그러면 이 블랭크에 있는 단서는 체인징 시그널이 없다면 그 뒷문장이 앞문장을 지지해주고 부연 설명해주니까 블랭크의 단서는 in other words 그 다음 문장에 나오겠죠. 그러면 그것은 제안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얘네들이 앞 블랭크에 대한 힌트가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것은 뭐야? 얘기했죠? 풋프린트에 대한 개념이겠죠. 풋프린트에 대한 개념은 뭘 보여 제시하냐면 인간의 활동이 영향을 받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디퍼리 캐릭터리스틱스 오브 랜드. 서로 다른 땅의 특징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Across space, 공간을 가로질러. 그리고 그들은 인간은 땅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또 인간의 활동 또한 그러한 땅을 over time,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러한 땅을 변화시킵니다. 자, 인간의 활동이 땅을 변화시켜 그리고 인간이 땅에 의해 영향을 받아 땅이 인간에게 영향을 줘. 상호 의존성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임팩트를 주는 거잖아. 그러면 상호 의존성이 C가 답이 돼야겠죠. 그래서 뭐 여기서는 뭐 그대로 P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봅시다. 너는요, should now be able to 뭐 해야 하는데? consider, 고려해야만 합니다. 너 자신의 활동과 라이프 스타일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이때 they는 뭐야? them은 너 자신의 활동과 라이프 스타일을 그들의 환경에 relate to 관련시켜야 됩니다. 그치? collocation이죠? 그들의 환경적 블랭크에 관련시켜야 합니다. 지시된 것처럼 무엇에 의해서? ecological footprint에 의해서 indicate 된 것처럼 그들의 환경적 블랭크에 그들을 관련시켜야 됩니다. 물론 이제 뭐 얘도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파란 줄 한 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잖아. 인간의 활동이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런 그들의 환경적 영향에 관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임팩트. 답 10번이고요.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인간은 자연의 손을 대면 망가진다는 거 기억을 해줘야 되고. 자, 10번 봅시다. 그 단어는 안 봐도 되지? 어브리지먼트 같은 경우는 요약이에요. 요약. 요거. 요약.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긴 게 중대, 외대, 이대. 뭐 계속 얘기를 하지만 중대, 이대, 외대, 한양대. 얘네들은 뭐 거의 SAT 형태의 논리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하고. 자, 홍진아. 솔직히 잘못 받았어. 빨리 가서 갖고 와. 무슨 여지까지 뭐 보고 있었던 거야?
책을 잘못 가져왔다. 그래서 틀린 건가? 어, 맞아? 자, 다음에 10번 뭐 했어? 손가락으로. 이건 뭐야? D? D. 아, 요것도 꽤 까다로운 문제인데, 얘는, 어, 블랙 앤 피구나. 책 없는 것 같은데. 안 받는 것 같은데. 같이 봐. 아. 책을 안 받은 것 같아. 여태까지 수업을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안 해요? 우리 봐봐. 그거 맞는데 왜? 이거 실전. 아니야. 지금 뭘 본 것 같아, 집에. 어, 왜 그래? 지금 책을 앞에다 갖다 놓고. 23조. 23조 없어. 맞죠? 아니라 그랬는데. 없어? 그거 맞는데 왜? 없어요. 68조도요. 왜 그래, 어렵잖아. 어우. 64호를. 토요일 날 토플 시험 본다고 정신이 없어? 있지? 기니가 못 찾고 있는 거야. 자, 자, 하나의 이슈, 하나의 문제는 무슨 문제? 커버, 나타나는, 등장하는 over and over again.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인가 아닌가이다. 우리가 사회화의 재수인가 아닌가이다. 됐지? 어, 상징적 상호주의자들은 스트레스 강조합니다. 대리안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나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나 이씨가 있지. 뭐가 아니야? 단지 펀이 아니다. 누구의 손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손에 있는 펀은 아니다. 아는 말 들어가면 되겠죠. 이때 이제 펀이 중요한데, 펀이 무슨 뜻이냐라는 얘기야. 펀, 뭐, 저당, 뭐, 볼모,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뭐라, 체스 들 줄 아나? 홍준이 체스 할 줄 알아요? 어, 거기 체스에 쫄이 있나? 쫄. 쫄을 뭐라 그래? 기타 하는 게 안 나요. 어? 쫄을 뭐라 그래? 그냥 쫄이라 그래? 펀, 펀. 펀이라고 그러지? 어. 예, 그래서 체스 할 때 얘가 뭐야? 펀이 쫄입니다. 쫄은 뭐 하수인 이런 뜻이에요. 장기판에 쫄이라는 얘기야, 펀이. 그럼 쫄은 뭐 하는 거야? 위에 있는 상급자가 명령을 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매우 수동적인 존재입니다. 너 가서 죽어? 그럼 가서 죽어야 되잖아, 그치? 어, 그런데 낯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야. 다른 사람이 손아귀 안에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라고 하는 그런 쫄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게 블랭크 안에 들어가는데. 자, 그러면 답을 뭐라고 했지? 쫄이 아닌 거. 자, 여기 낫이 있죠? 그러면 얘가 뭐야? C2죠? C2는 피를 유발하겠네? 결정되네요. 다른 사람 구성원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명령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대로 피로 떨어지는 거죠. C2는 피를 유발하니까. 그치? Be destined to, 뭐뭐 할 운명에 처하다죠. Be destined to, be paid to, be doomed
같은 경우는 나쁜 게 들어갑니다. 나쁜 게 들어가요. 그래서 나쁜 운명에 처합니다. 그래서 이제 논리로 따지면 이렇게 이제 풀어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소나기에 있는 단순한 조이 아니라고. 내가 네 시다바리가 그러잖아.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야. 나는 네 시다바리가 아니라는 얘기야. 헛더머 더군다나 더군다나. 자, 만약에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헛더머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야? 더군다나 부연설명이죠. 부연설명은 뭐야? 키핑이죠. 키핑인 피를 유발하겠지. 그러니까 너 자신을 지향하는 삶을 만들어낸다면서 피로 또 들어가면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여기 낫이 있으니까 얘하고 얘하고는 반대말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삶의 오리엔테이션, 방향성을 만들어내는 것을 돕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뭐야? 그러니까 우리 선택은 멤버십에 대한 예를 들면 지금부터는 다 부연설명 사례에 해당하는 거죠. 그치? 독해로 따지면 이제 사례가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구성원에 대한 우리의 선택은 도울 거예요. Save the self, 자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부터 빨리 갈게요. 한 칼리지 스튜던트, 대학생이 매일 조인할 겁니다. 페미스트 그룹에. 그 페미스트 그룹은 어떤 그룹이야? 바꾸려고 하는 그룹이죠. 취급을, 대학에서 여성에 대한 트리트먼트, 취급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페미스트 그룹에 조인할 거예요. 뭐 또 다시 말하면 또 다른 대학생은요, associate with, 연관 될 수 있어요. 여성 그룹에. 무슨 여성? Go shopping every weekend. 그러니까 주말마다 쇼핑하는 거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뭘 부연 설명하고 사례를 들고 있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장기판의 쫄처럼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 계속 갑니다. D1. 자, 후이아라는 학생은 associate with 쇼핑. 쇼핑과 연관된 학생은 뭐가 될 수 있어? 심지어 더 오리엔티드, 지향될 수 있어요. 향할 수 있다는 거죠. 어디를 향할 수 있어? 쇼핑 중독에